강천구 연자에 책임져서. 저 원천에 걸린 문제가 한 구가 됩니다. 예? 그 원천지가 모르시다 나니. 장안에 떨어지면 바위를 깨서 장안을 예. 머리가 떨어지면 장안을 부셔서 모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. 아니 머리 장안을 부셔서 모래를 만들고 행운이 시작되자 며느리라는 게 손자 녀석에게 가침을 고사하고 통닭비밥만 먹인다고 투덜거리더니 손자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꿈 같은 일이지. 아마 우리 강진이는 어디엔간 꼭 살았지. 그럼요. 기가시고 발전설구 서서 기가시고 2억 2억 4억 부여자 동가 바로 동미의 동생이요. 뭐라고요? 다들 고맙습니다. 그 이사야 동생을 키워준 역 덕분에 그 여성도 맞아야지 이제 할머니가 됐다. 글쎄, 오늘 등이 없고 다니던 일 그날은 내 욕기양실에 그냥 내려놓고 목을 굴러두고 떠났겠어요. 아, 이리 아들아. 난 패자를 떠난 대우가 북대성자에 도착을 난다고 했죠. 남패자. 오죽이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나요? 아, 걔만 배고파? 아, 그러게! 내가 듣자니까 그 집에서도 고이 판년이 룸들은 쌀국이 물천이 못하다시피 한대요. 뭘? 옛날부터 발방에서 쌀이 나오고 입방에서 구애가 나온다고 했네. 가끔 가맹이 한 두부 치고 그걸 저녁밥이라고 먹고 있더구만. 중장에 불을 달고 맞받아 돌고 나가야 합니다. 맞받아. 알겠시다. 이만저